회의와 포상 관광, 컨벤션과 전시회를 융합한 산업을 마이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경주 지역도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 마이스 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경주시는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 전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국제 전시 회의 시설인 화백 컨벤션 센터 하이코를 개관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마이스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만남과 교류가 기본인 산업 특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국내에서 예정된 전시회 65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0여 건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매출 피해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위기를 맞아 마이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경주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마이스 산업의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 전략으로 일회성 경제적 효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보 공유와 사회 혁신으로 연결시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앞으로는 참가자들이 와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사회 혁신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미디어 기능으로서의 마이스 영역으로의 확대가 앞으로 새로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또 마이스 산업의 추세가 세계화에서 지역화,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온오프 동반 라인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은 코로나 방역 강국인 한국의 경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점점 더 해외가 아니라 국내로 지역으로 행사가 개최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행사를 개최하면 안전하게 행사를 개최할 수 있구나,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경주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의 관련 업체들과 함께 코로나 시대 이후 마이스 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